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이 미난카가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20만 킬로도 넘었고요. 근데 아직도 쌩쌩하게 잘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바로 엔진오일하고 네, 우리 신발, 타이어입니다. 오늘은 엔진오일, 타이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남 연중실 대표 삐약이 슬기로운 슬기님을 모시고 실제로 체험 학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우리 슬기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혹시 우리 슬기님은 엔진 오일이 뭔지 알아요? 엔진 오일 잘 몰라요. 몰라요? 혹시 엔진 오일 점검하는 방법도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본네트를 열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게 엔진이에요. 자, 이 엔진에 오일이 들어가요. 이 엔진이 잘 돌아가라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피스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쇠가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윤활 작용도 해주고. 자, 한번 직접 한번 얘를 당겨 봐봐요. 위로 올려 봐봐. 괜찮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어떡해요? 아유, 터질 수도 있어. 무서운데요? 빼요? 빼. 뜨거운데요? 엄청 뜨거워. 자, 빼봐. 자, 이 오일 색깔을 보는 거예요. 색깔.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요. 네, 똥색.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 놔두면 이 찌꺼기들이 막 쌓여요. 엔진 그 연료 찌꺼기가. 그럼 이제 여기가 얘가 사망을 할 수가 있어. 얘가 고장나면 거의 뭐 차를 뭐 바꿔야 된다. 여기 보면 이 타이어 마모 표준선이 있어요. 요 안에 요거 보여요? 요 볼록 튀어나온 거? 네. 요 튀어나온 거랑 이 실제 맨 바깥쪽이랑 어느 정도 평평해진다. 그럼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 물구멍 같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네. 이 홈이 충분히 파져 있어야 타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은 카센터를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을 하고 갈 거예요? 전화로? 요즘 그런 건 없지 그런 거, 않아요? 아니 전화로 예약하고 가야 되죠. 하고, 그렇죠. 네, 시간 정해서. 그렇지. 네. 그럼 우리 전화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아, 예. 전화를 해서 네. 예, 직접 한번 예, 상담을 해보고. 네. 마음을 담습니다. 현대자동차 플랜.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차 엔진 오일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입고 순서대로 해드려요.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요? 그럼 그냥 네. 차 끌고 가서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혹시 그럼 가격은 얼마부터예요? 일단 요즘에 그 엔진오일 값이 많이 올라서요. 네. 일단 정확한 거는 오시면 이제 저희 엔지니어분이 차 보시고 뽑아드리는데요. 네네. 그 엑센트는 9만원 미치겠죠? 9만원 밑에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전화하니까 예약은 안 되고 들어간 순서대로 만약에 네.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고. 네. 가격은 엑센트라고 하니까 뭐 가격이 다 다른데 일단 9만 원 이하인데 그것만 말해주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줘. 네. 여러분들 이러다가 우리 삐약이 분들이 가면 좀 이렇게 약간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가서 교환을 한번 해보는 걸로. 좋아, 한번 가봅시다. 죄송해요. 본인도 아는구만. 네. 네. 이렇게 했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정말?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아. 됐어.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래, 엔진오일 안 갈아도 돼요? 색깔은 조금 이제 탁해져 있고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뭐 묻어나오는 거 있어요. 네. 여기 네. 여기 이제 부동액이 호스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네. 이 틈 사이로서 조금씩 비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호스도 한 번씩 바깥 타시고 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럼 가격대는? 네? 오일 가격은? 6만 어떻게? 500원. 아, 6만 6천 원. 66,000원이요? 예. 처음으로 예, 정비소 방문한 소감이 어때요? 무서워하거든요. 처음 하는 거를. 그런데 오늘 하는 게 이제 막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갔다 오는 길이. 지금도. 예. 확실히 정비소 가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네네. 막 그리고 정비소 아저씨들이 좀 무섭긴 하잖아. 네, 그냥 좀 그냥 무서워. 그리고 그게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아닌가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 아, 저 그 엔진 오일 갈고 왔는데 막 전화해서 예약하고 했더니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가서 막 사장님한테 막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전화로 했어? 그럼 뭘로 해요? 아, 요즘 되게 쉬운 거 있어. 마이클 요거 M자 있지? 요거를 네. 설치를 해. 그러면 딱 그냥 편리한 시간에 딱 예약해놓고 그냥 가서 받으면 됩니다. 설치됐지? 네. 열기. 어차피 이거 캐스퍼도 지금 엔진 오일 해야 되니까 지금 예약하고 한번 가볼까?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엔진 오일 예약. 가까운 정비소 예약하기. 오, 서비스 센터보다 30% 저렴해요. 확인. 그 다음에 오늘. 원종동 제로 4시. 정비센터 아. 4시 반 예약하기. 만원 할인됐네. 첫 번째라. 54,000원이래네. 결제하기. 신용카드. 아예 결제까지 하네. 그럼 덤탱이 쓸 일은 없겠네. 결제하기. 그렇지. 덤탱이 쓸 일은 없지. 딱 금액만 딱딱 나오니까. 다음. 9월 20일 예약 완료. 그러면 이 시간 4시 반에 그러면 그냥 서비스 센터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4시 반까지 그 정비소 가면 돼. 한번 가볼까? 네. 출발. 정비소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딱 내가 딱 클릭해서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딱 저기 예약을 하고 가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리시고 내리면 돼요? 내리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실내치고 되게 깨끗하다. 아, 저 아까 갔던 데는 이런 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따로 구석 있어가지고 앉을 만한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이런 카센터나 이런 데는 여자들이 와서 쉬기가 네. 조금 그래. 또 남성분들이 있고 근데 여긴 되게 깔끔하네. 그리고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엄청 친절하게 그러게. 인사해주고 좀 좋은 데만 선별해서 어플에 넣어놨나 보다. 아, 봄에 등기지 연다. 아, 네네. 이거 뭐 이제 뭐 타이어 공기압도 다 봐놨고, 네. 브레이크 패드도 괜찮고, 엔진도 통과 한번 딱 해서. 아우, 서비스가 너무 좋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가볼까? 네. 오케이. 출발. 가자. 앱을 사용해서 네. 핑타님이랑 아까 이제 어플로 해서 예약하고 갔잖아요. 네네. 직접 가는 거랑 예약해서 이렇게 어플로 결제를 하고 어떤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앱으로 해서 결제까지 다 되고 제가 가서 아저씨랑 아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갔을 때는 아저씨한테 이건 어때요?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러면 아저씨가 처음엔 엔진 오일도 막 안 갈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갈러 왔는데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러면 이거 갈아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앱으로 하면 그냥 나 엔진 오일 갈 거야 이러고 하면 되고 쓸데없이 딴 거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 앱에서 네. 나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네. 교환 시기가 되면 또 알람도 주고 이렇게 연락을 준대요. 그 아까 그 아저씨는 셀프였는데 그러니까 직접 이제 종이에 써주는데 이거는 그냥 앱에서 알람이 오니까 네네.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앱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게 네.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 세대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초보자들이나 네. 여성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여자들은 그런 거 필수야. 미용실도 예약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나중에 슬기님도 차알못이잖아요. 네. 이제 이 마이클 앱으로 네. 사용하면서 엔진 오일 타이어만 잘 관리하면 지금 미난카처럼 20만 킬로를 타도 쌩쌩한 차가 됩니다. 네. 나중에 차 사면 네. 이 마이클 앱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전운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